아싸리 콜롬비아! 아싸리 비아! 아싸리 비아! 올라! 올라와! 우리 카이라리! 많이 먹어서 좋겠다, 우리 강아지! 걔 지금 자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송이버섯이 자신이 장첸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커밍아웃 했어요. 우리 그동안 잘 몰랐죠. 북한산 송이버섯 그리고 중국산 장첸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갈갈이 자야 돼. 아까 저기 닭고기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졸릴 거야. 갈갈아 오늘 뭘또 하고 좋지? 졸립지? 그치? 그러니까 나가서 자자. 응? 너 이제 나가서 이제 바로 가자. 그러니까 나가서 자자. 자자. 잠자러 가자. 그래 잠자러 가자. 잠자러 가자. 아, 물. 물 가져와야지. 아. 물 다 먹었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강사님, 머리는 안 감았어요. 오늘 빨리 이거 하고 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풀러 달릴 건데, 내일 인싸뉴스 없거든요? 용석이 형 거? 용석이 형 뭐, 조사받으러 가는 거겠지.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소여이 누나 들어와서 한 10만 원 쓰고 갈 것 같아. 그 돈 받기 위해서 썸네일 했으니까 조만간 이제 들어와가지고 크 수산이 10만 원 우리 갈갈이 갈차장 얘기하면서 10만 원 쓰고 간다. 갈갈이 왜 쫓아내냐고? 잠자야 돼. 1층에서 자야 돼요. 1층에서. 내일 뭐 용석이 형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용석, 용석이 형, 용석이 형, 없네. 내일 방송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가 8,000명, 아, 800명이네요. 룰루루루루. 야, 김소연은 수상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있구만. 여기 있다. 김세에게 돈 많이 버는 거, 이거 딱 나왔네. 여러분들. 바로 나오나요? 여기 저기 김세한테 돈 많이 이거 빨리 들어볼까요? 역시 한발 빠른 수산이죠. 가자 KN을. 수산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뭐라 얘기했는지 우리 장첸이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계속 냅니다. 네. 아니 그 좀 부지런들 하셔. 그리고 이미 네. 한번 저기 네. 그 포렌식을 그 압수수색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아 지금 넥스트로가 그동안 500원씩 받아서 돈 벌던 거 이제 김소연 변호사 사무실이 돈 벌게 생겼다니까. 아, 우리 망구들 때문에. 이야. 김세 대표님한테 돈 많이 받을 거예요. 돈 많이 받을 네? 거예요. 아 망구들 때문에 넥스트로 돈 벌던 거 김소연 변호사 사무실 돈 벌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네. 진짜. 그 페이팔 막 몇십 번 받아야 될 돈 나 페이팔 벌게 생겼어. 네. 슈퍼챗 몇십 번 받을 거를 금방 맞잖아요. 내가 늘 얘기했던 거 정확하잖아요. 이거만큼 뭐 있습니까? 돈 벌려고 들어왔다니까. 딱 맞춰서 가져오네. 야 변홍사요? 변홍사는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죠. 변홍사. 아버지 뭐 하시노? 변홍사입니다. 변호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교회 오빠 변호사 선임이요? 야 목회의가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데 강용석 하면 안 돼. 예. 저거 있잖아 법정 싸움까지 엄청나게 간다. 예. 목회의하고 강용석이 법정 싸움 간다고. 그럼 목회의 나가야 될 거 아니야 KN에서.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KN 하는 거야. 김소연은 좀 강우산의 행동을 잘 보고 있더라고. 근데 수준이 딱 고려대 수준이기 때문에 안 돼. 그거보다 더큰 거야. 소련인데, 소련인데, 러시아 여자잖아, 러시아 여자. 러시아. 아무튼 낚시 걸어놨으니까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와서 돈 10만 원 쏘면은 우리 이제 김소연으로 갑시다. 한번 해주면 돼. 기다리자. 지금은 뭐 단일하고 있어. 단일하고 있으니까 한 시청자 300명, 400명 되면은 소련이 이제 누나 들어와가지고 뭐 하고 있지? 어, 내 얼굴이 왜 이렇지? 하고 들어오잖아. 이제 급제동 걸어가지고 누나가 내 방송 다안 본다니까. 10만 원 받을 때면 확 해가지고 가자. 그럽시다. 아, 맞다. 나도 지금 비비큐 치킨 먹었거든요, 아까. BBQ 시켜 먹었는데 깜빡했네요. 우리 저거 성우들한테 작업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일 그 강영석 인사이드 없거든요? 왜 없겠어요? 초사 받으러 가죠. 예, 초사 받으러 가죠. 예. 동정민 기자 난리 났다고? 야, 동정민 기자가 잘 모르는 거 있는데 내가 채널에다가 저 변희재 보도 청구서 있잖아. 저게 있어야 이 동정민인가 그 김동민인가 뭔가 그걸 해줘야지. 아니 테러피시 논란이 되면요 변희재는 지가 한게 있거든. 그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사태를 보고 있으면은 강용석, 김소연, 목회의, 김용호, 김세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승훈 뭐 여러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내가 늘 얘기했는데요.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 예, 김용호까지 해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 뭐, 테러피시요? 테러피시 이제 진실 나온다 그러는데, 변희재는요, 손석희가 조작 보도한 거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사과하고 자기의 범죄 행위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 뭐 계약서가 이상하다 저러고 있잖아. 거기에 혹해가지고 변희재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이미 변희재는요, 끝났습니다. 저게 최순실이 누구의 것인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석희가 조작 보도를 했냐, 안 했냐, 그게 변희재가 밝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은근슬쩍 딴거 하고 있다고, 변희재가. 속지 마. 동정민 기자가 하고 있는 채널에서의 그 테러피시 있잖아요. 1부는 잘했는데 2부의 내용은 부실해. 2부의 내용은 부실하다고. 일단은 변희재는요 감옥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거는 최순실의 것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거든. 그럼 뭔데? 손석희가 조작 보도를 했냐 안 했냐 이거거든. 그 변희재가 찾지를 못했고 그다음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해서 보석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거 2심에서 유죄 나옵니다. 소연이 누나요? 야 소연이 누나 내가 그 얘기 하잖아. 그 무료 변론 하지 말라고. 시간 아깝다고. 그 시간이면 쉬는 게 맞아. 사람이 24시간 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쉬어. 그냥 유료로 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 있잖아요. 고마하고 무료하고 있는 거는요. 해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김 변호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딱 하나가 있는데 그 정당 막 옮겨 다니죠. 뭐 민주당에다가 무슨 바른미래당인가 국민의힘인가 막 왔다 갔다 하죠. 누나 정의당도 한번 가보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김소연이가 독학사잖아. 고려대에다가 카이스트에다가 뭐또 학벌도 되게 많죠. 민사고에다가. 근데 보통 그러니까 김소연 같은 사람 다 가지고 싶은 거야 그냥. 다 가지고 싶다. 저러다가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 생각하는데.
세상은요, 그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요, 볼품이 없어집니다. 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김소연 변호사도 당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제 정의당 남았죠. 정의당에도 가야지. 저게 학벌에서 보이는 것과 그냥 자신이 당적으로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은 큰 정치인이 되지는 못해요. 제가 연세대 나왔잖아. 연세대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하시는 분들 있죠. 고려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시간 강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하고 저 해외 유학 가서 박사 하나를 더 따오고 돌아와가지고 교수하시는 분들 그 박사기가 두 개죠. 그러니 한 개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서울대면 서울대, 연세대면 연세대 그래야 되는데 김선미 변호사는 너무 다양한 걸 가지고 있어. 그렇게 되면요 순혈주의에서 밀려납니다. 예. 김소연은 민주당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김소연은요 저 사람은 딱 한 사람만 하나만 딱 평가를 하자면요 내가 변호사다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변호사다. 그거 뭐 나머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변호사니까 너희들은 변호사가 아니잖아. 딱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에는 충분히 높은 쪽에 있으신 분이죠.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돼. 채널A에서 왜 갑자기 태블릿 했냐고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는데요. 저거 재판, 제 얘기해 줄게. 이 최순실 거니까 돌려줘라 이 얘기 하잖아. 그치? 그럼 지금 태블릿 PC 어디에 있어요? 문제의 논란이 되고 있는 태블릿 PC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검찰. 그러니까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재심 사유가 8가지 중에 있는데 그 8개 중에서 위법한 증거, 위법한 증거인데 증명력이 있거든요. 증거에 대해서는. 증명력, 증거력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위법한은요 무결성의 원칙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증거로서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 다 법원에서 증거를 채택을 했잖아. 그 최순실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최순실이 환부 돌려달라고 했어요. 텔피시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그래 맞아 네 거야 라고 했잖아. 그 돌려받을 거야 아니야. 그런데 검찰에서 안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최순실 돌려받으면 뭐 할 것 같아요? 포렌식 하죠. 포렌식 하는데 저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디지털 증거라고 하고 있는 것들은요 해당 기계 있죠 핸드폰 이런 게 온도가 올라가거나 시간이 오래되거나 하면은 안에 있는 데이터가 사라져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그걸 몰라. 내가 옛날에 변인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 갤럭시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사진도 사라지고요 카톡도 사라지고 오래 안 쓰면 저렇게 된다고. 근데 그거를 누군가 와서 삭제했다 저거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내가. 데이터 있으면 그 변호사 잘 모르더라고 이 기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맨날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으로 캡처를 하고 그러잖아. 안드로이드 폰은요 실제로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 데이터가 없어져요. 아니면 핸드폰이 추우면은 뭐 배터리가 뭐 이상하네 방전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데이터가 사라진다고. 김선 변호사가 왜 얼굴을 왜 그렇게 만드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소효 누나 저기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옛날 모습 저거 있는 건데 뭘. 본인이 뭐 장첸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대. 장첸으로 해줘야죠. 자, 여러분들 저는요 강용석이라는 사람이 이 난관을 역경과 고단이 있는데 어떻게 헤쳐나갈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강용석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대단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몰라. 일반인들 잘 몰라 그거를. 김소연은
자기가 변호사인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선을 안 넘으려고 그래. 선을 안 넘는 게 보인다고. 저런 사람은, 김성현 같은 사람은 사건이나 이런 것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강용석은요, 믿고 맡겼다가 어떤 꼴 나오죠? 김세희 꼴 나는 거야. 사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몰라, 당사자가. 돈만 주고 끝이야. 예. 강용석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안정은 내일 재판이에요. 강용석은 대단한 사람이지. 여러분들, 큰일 한다고 했잖아, 용석이 형이. 큰일 날 사람이라고 뭐 10년 전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 그러는데, 용석이 형 큰일 했잖아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저 선거 자금에 대해서 돈 쓴 거. 큰일 하셨잖아. 그럼 그러고 끝난 거야. 근데 강용석은 처벌받냐라고 했을 때 처벌 안 받는다니까. 김소연은 강용석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만은, 이 원래 김소연이라는 자가는요, 강용석이 변호사니까 강용석, 여자 강용석이 김소연이거든. 그래서 자기도 로스쿨 들어간 다음에 강용석이 변호사니까 강용석처럼 되고 싶어서 변호사가 된 거야. 오케이? 김소연이 자기가 나 서울대, 강용석처럼 서울대 들어가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고려대 들어간 거라고. 강용석 따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강용석 쪽 사람이야. 그걸 빨리 군부대해야 돼. 강용산이 보고 있는 이 이해관계도나 아니면 상관관계,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정도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자면요, 김소연은 철저하게 강용석 쪽 사람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데는요, 김세희가 침몰했을 때, 더 이상 제기를 못했다는 것을 확실했을 때, 그때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용석이 형이 큰일 했지, 경기도지사. 큰일 날 사람이라며. 큰일 했잖아. 강용석이 입조심했으면은? 아니, 용석이 형이 김세희만 만났어도 지금쯤이면은 저기 누구냐, 이상민인가? 행안부 장관 지금 목이 날아가려고 그러잖아. 행정안전부 장관 했겠죠. 나는 용석이 형, 자, 강용석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쓸모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왜? 저 사람은 효율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을 만나더라도 능력이 있냐 없냐가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 나는 강용석이 가지지 않는 것,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야 교환관계가 일어나는 거야. 뭐 영상 편집할 수 있는 능력, 강용석 무슨 얘기하면은 그걸 그래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게 있어요. 강용석이 하지 못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강용석과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강용석이 못 가지고 있는 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영상 편집이 있잖아. 김소연도 이거 모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김소연과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야. 소연도 하고. 저 사람은, 김소연은 정치해야 되잖아. 연설하면 연설한 거 편집해가지고 그래프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상 편집자가 이 바닥에서는 매우 귀하다니까요. 영상 편집이요? 아니, 다른 회사에 좀 많이 납품하고 있어요. 김용호는요? 용호 형은 방송용으로 필요하니까 강용석에 데리고 있는 거고. 목회는 쓸모가 없어. 아무튼 소련이 누나는요, 그 강용석한테 들이대다가 조만간에 꼬꼬라질 거예요. 목회인은 처벌받은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아예 처벌받는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냐. 선거자금에 대해서 5,5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다 토해내고 벌금까지 물고 그렇게 무너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얘기했잖아. 목회인 형한테 내가, 야, 내 방송 안 보나봐, 목회인도.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모인 것뿐이고, 모이지 말아야 되는데 만난 것뿐이다.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돼. 내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밥을 잘 안 먹잖아. 간혹 가다가 한번 딱 얘기해줘, 끝이야. 왜 밥을 안 먹냐면요, 나중에 이게 논란이 돼요. 너 그때 밥 먹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먹었으니까 지금 이사가 난 거야. 강용석이랑 김소연 목회부터 시작해서 김용호 다 이렇게 된 거야. 그다음에 김용호는 이번 강원도를 경기도의사 선거 있죠. 여기서는 포함이 안 되죠. 안 떴으니까. 여러분 내일은요. 내일 아침에 인싸뉴스 없거든요. 아마 강용석 변호사가 이 수원지검에 가서 조사받을 거예요. 지금이 27일이고 내일이 28일이고 29일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왜? 강용석이 핵심이잖아. 후보였잖아. 그러면 후보를 가장 마지막에 조사합니다. 왜 그러냐? 그전에 참고인처럼 해가지고 싹 만들어놓고 후보 불러서 얘기한다고. 오늘도 왔다리 갔다리. 뭐 왔다리 갔다리냐? 목회의가 떨어져 나갈 게 뻔히 보이고 있으니까 그 자리는 내가 차지하려고 먼저 들어가는 것 뿐이지. 내 말 틀립니까? 근데 만불리 있잖아. 만불리 나한테 저 아는 척 하지 마. 필요 없어. 소련 누나 벤츠냐고요? 야, 펠리사이드 건한테 물어봐. 펠리사이드 건. 나는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소련 누나 무슨 뭐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알고 있냐? 방송에서 뭐 벤츠 얘기했나 보지. 월드컵 얘기하자고? 야, 월드컵 저기 내일 무슨 뭐 가나 우유인가? 가나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뭐 붙는다 그러는데 붙어서 뭐 하게? 만불리가 수산에 언급 안 한다고? 야, 내가 용석이 형 슈퍼챗 먹고 있는데 딴 사람이 먹으면 내가 기분이 나쁘죠. 에. 아무튼 어서 오세요. 저기 내일 용석이 형 방송 없으니까 오랜만에 인사이신을 해야겠다. 만불리 수산이 얘기 안 한다고? 야, 가용석 코인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가용석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김소연한테 소송하는 척 하는 거 있지. 서명대 운영하고 이런 거 있지. 그게 다 가용석 슈퍼챗 먹고 있는 거야. 빨리 구분하세요. 가짜와 진짜를. 안녕과 내일 무슨 재판이냐고요? 저희 증인신문하는 날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졸립다. 힘내라 힘. 뭐야 이거? 이거 짧은다 이제. 이 정도면 그거 아니에요? 거의 뭐. 힘내라 힘은 뭔 소리야? 아무튼 여러분들 KNL에서 김세에게 돈 많이 받아낼 거라는 장첸. 이거 뭐야. 내일 인싸의 결방이에요. 정건이 형 반성이요? 반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일 인사이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나 지금 그 생각이거든. 썸네일을 뭐로 만들지? 용석이 형이 범죄냐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가용성이 더 크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지. 가용석은 무혐의 나와요. 예. 지금 김소연은 뭐 가용석 구속된다. 가용석 처벌해야 된다. 확신의 차 있잖아. 그 왜 그러냐면은 이 김소연 변호사가 이 조사 들어갔을 때 아마 범죄 일람표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수사관이 보여주거나 혹은 슬쩍 봤을 거야. 이 가용석의 범죄 일람표 이런 것들을. 그러겠지. 그런데 가용석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처벌을 받아도 가용석 주변 사람들이 처벌받지 가용석은 처벌 안 받아요. 예.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야 저쪽은 소래의 누나 변호사 자격증 걸고 하잖아. 나는요 나의 정치 논평에서의 가장 브레인이 하고 있거든요. 누가 이긴지 한번 붙어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가용석 처벌 안 받아요. 김소연은 가용석 처벌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잖아. 그게 네 생각이고. 안 받는다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요, 가용석은. 그런데 목회의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용석이 엮여가지고 처벌받아요. 딱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목회의가 얘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용석한테 시간 폭탄은 목회의라니까. 아, 이거는... 저거 나중에 목회하고 가용석이랑 우리 소장님 그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을 얘기하셔야지 진실이. 가용석 어떻게 하겠어? 난 모르겠다. 딱 그게 보이잖아. 나는 그거 언제부터 봤냐면요. 그 무슨 뭐 세희 형이 뭐 가용석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때부터 아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목회가 가용석 10% 다 가져간다. 딱 목회만 노리고 있잖아. 왜 목회 자리에 수사에 들어갈 거라고. 나는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어. 편집하는 사람이 가용석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가용석 옆에 있어야 되는 것도 쟁탈적인 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었지, 언제. 들어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야, 가용석 쪽에 있어야. 저거 용석이요. 100억 내놔, 이투스한테. 사우나에서. 그 무혐의 나왔지만은 100억이잖아. 그 수산 옆에 있으면 한 1억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남자여자 스패너 왜 안 오냐고요? 모르겠는데요.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이 없다니까. 지금 이 방송은 한 400명, 500명 되면 소리 누나 들어오거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누나가 한 10만원 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하이! 우리 소레이 누나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딱 몇 시냐 보네. 지금 한 10시 46분이니까 1시간 정도 크 우리 소레이 누나 들어왔습니다. 르시아 여자입니다 하면서 르시아가 독일을 이겼잖아. 세계사 딱 얘기해주면서 뭐 해주냐? 그 있지. 오늘 무슨 뭐 식기세척기 삼성 거 가져와가지고 여기 LG에 있는 거 모르겠네 했잖아. 그거에서 딱 23대 있잖아. 그 김세희 배신하는 거거든. 32가 세희잖아. 근데 23되어 있는 거 있지, 도. 그거를 딱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숫자가 바뀌어 있잖아. 내가 김세희를 배신하겠다는 복선을 깔아놓은 거라고. 딱 그거 한번 설명해주면서 끝나야지. 본인은 점퍼 입고 갈갈이 밖에 자라고 하고 갈갈이 집이 3개 있는데요. 하나는 1층에 있고요. 여기 2층에도 있고요. 강아지 그 저기 띄워놓는 마당 있죠. 마당에도 개집이 있어요. 예. 강아지가 1층에 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방송을 12시 넘어서까지 하기 때문에 걔가 자야 되잖아. 그래서 일부러 1층에 재웁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개집이 많아. 오늘 강아지 그 닭고기 먹는 거 봤어요? 야, 자기가 산책 갔다 와서 딱 닭고기 있으니까 먹고 딱 가버리잖아. 걔가 사람처럼 대해주니까 본인이 사람이라 생각해. 보셨어요? 닭고기 먹는 거 강아지가? 갈갈이 집이요? 거기 안에 그 무슨 뭐 홈인가 뭔가 눈 치우는 것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짱박아 놨어.
야, 소레이는 아마도 수요일 정도에 기자회견 할 것 같아. 예, 그냥 찍으러 가야겠다. 가영서 뭐 사문서 위조인가 뭔가 찍어서 용석이 형네의 영상 팔아먹어야겠다. 여러분들 제 영상이요. TV조선에서 써요. 저 옛날에 상종이 형 찍었었던 거 있고 그 고화질 있거든요. 그거 갖다 썼어 그냥. 어? 나한테 무슨 뭐 야 내는 그게 지금 사업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뭐가 문제입니까? 예. 갈갈이 관리 잘하라고. 야 지금 흰둥이만 있어도 되는데. 강아지가 태어나서 한 소 한 세 마리 먹은 것 같아. 그럼 됐지 뭐. 소련이 뭐냐고요? 소련은 나 있어요. 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나는 철저하게요. 야 소련은 나는 자기가 한 대 맞으면은 두 대 친다 그러잖아. 나는 나한테 소쩍 넣으면요. 전 한 20개 30개로 돌려줘요. 아마 다음 주 정도는 그 산림청에다가 문의할 거야. 변희재 소주국강 있잖아. 국립공원에서 소주 들고 가서 소주 처먹었잖아. 그 과태료 10만 원이거든. 근데 이제 전과가 남는 벌금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알아봐야지. 문의할 거야 산림청에다가. 나는 한 소주 하나 들어오면은 한 20개 30개 넣어줘야 돼.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뭐 가영석을 찍나 김세희를 찍나 아무 관심 없어. 그냥 있으면 찍는 거야. 내가 뭐 김세희 뭐 관심 없다니까 김세희. 근데 김세희를 왜 찍냐? 주제니까. 말했잖아요. 우리 강아지 닭고기 한 20마리 먹은 것 같고 소는 송아지 한 3마리 정도로 먹었으면은 그걸로 인생 끝난 거지. 세상의 이치가 그런데 뭘. 내일 인사이드 뉴스 없어요. 용석이 형 거. 여러분들 내가 가용석 편인 줄 아세요? 저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예요. 돈만 주면 끝. 야 생각해봐라. 목회인은 저기 한 먹보하는가 뭔가 해가지고 꽃등심 해가지고 김선 먹였는데 먹었으면 잘 먹었습니다. 끄욱 한번 해주고 그럼 끝나야 되는데 그거 사줬다고 뭐 선거자금 유용금인가 네가 카드 긁는 거 봤다 그러고 있어. 목회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먹었으면은 잘 먹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인데 어? 내가 그 얘기하잖아. 우린 모이지 말아야 했는데 만난 것 뿐이고 만나지 말아야 했는데 모인 것 뿐이라고. 나는 오늘 BBQ 양념 먹어가지고요 닭고기 먹었습니다. 근데 소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케인의 팬인 우리들도 수산이에요. 용서이 그래. 나는 돈만 주면 끝이에요. 근데 딴 사람들은 돈을 줘도 저렇게 뒤통수 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화들짝 놀라가지고 우라통 터지는 거잖아. 야 먹고 한우에서 한우 그렇게 맛있게 먹었으면은 목회의한테서 얻어먹었다. 크 좋아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나는 딱 용석이 형 쪽에 가서 영상 만들 거 외주 받고 정확하게 영상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면 돼요. 그게 돼야지. 내가 뭐 용석이 형 뭐 김선민 변호사가 그렇게 확신하대? 가영석 뭐 감옥 간다 뭐 구속된다 그러면은 난 용석이 형 쪽에 가서 저기 슈퍼채 터질 거 아니야. 가영석 슈퍼채 그거 제가 다 받아놨다가 용석이 형 이제 출소해서 나오는 날에 그 용석이 형 주지 않고요 제가 공부하는 데 다 쓸 거예요. 나도 한번 목포 한우에서 그 내 입에서 꽃등심 녹아보는 거 그거 한번 경험해봐야 되는데. 예. 대전 언론사 기자에게 무고로 고소당했다고요? 다들 마들 마들 그 관심 없어 그거. 뭐 알아서 살아라 그래. 근데 장첸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저 정확하게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강용석도 당했다 이거잖아. 그래, 김세희도 당할 거야. 자, 이제 몇 시간 지나면은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죠. 그 주의 하이라이트는요, 김세희한테 구속영장이 날라오냐 안 나오냐 이게 핵심이에요. 예, 구속영장. 내가 볼 때는 아마 내일 정도에, 내일 월요일이잖아. 월요일에 구속영장 나오지 않을까, 김세희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산에 촉이 있잖아. 촉이 있는데 무슨 촉이 있냐라고 할 때요. 그 김세희하고 좀 신혜식이랑 좀 합의할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때렸어, 방송에서. 그 다음날 뭐 합니까, 김세희가. 아, 강원에서 우리 뭐 신혜식과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오늘 같은 날에는, 오늘이 일요일이잖아, 내일이 월요일이고, 월요일 날 구속영장 치지 않을까, 김세희에 대해서. 그냥 이 판을 가장 잘 보고 있는 게 강훈산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은 세웅지마야. 조선무사라는 게 있잖아. 직계 지가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강용석, 잘 들어. 치킨과 술 먹고 맥주 먹고 그날 언제예요? 아침에 압수수색 당했잖아. 그리고 뭐 했습니까? 우루과이인가 뭔가 축구 경기 했잖아요. 그쵸? 내일도 축구 경기 있어요, 가나하고. 그러니까 강용석이 한번 당하고 압수수색. 강용석이 뭐로 돌려주겠습니까? 구속영장으로 돌려주겠지. 내일 그 김세희 대표 구속영장 나오지 않을까. 먹보한우가 유명한 소고집. 내가 그거 어딘 줄 몰라. 빨리 이 썸네일에 소요이 누나 낚여가지고 들어와서, 크, 우리 수사님, 응? 우리 갈차장 잘 있어요. 10만원 딱 쏘는 순간에, 바로 이제, 모두를 바꾸는 거야. 크, 우리 소요이 누나 오셨습니다. 모두들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 보수파는 김소연 변호사로 뭉쳐야죠. 청렴,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대전의 변호사 하면서, 고려대학교 나오고요. 카이스트 나오고요. 민사고 나오고요. 향후에 예일대랑 하버드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아제끼는 거지. 10만 원 그냥 다 팔아먹는 거야. 우리 뭐 구독자 그딴 거 없어요. 먹보한우요? 그 막 먹보한우 참 찾아볼까? 아, 이거는 변희재 그거 군입공원 가서 술 처먹은 거 있죠? 그거 아까 그 오전 방송에서 했죠. 10만 원이라도 해줘야 돼. 희재야, 너는 빨리 정강원에서 받아 처먹은 1억 원, 그 드론 너 갖다 주기나 해. 먹보한우. 크, 먹보한우 뭐야. 야, 이거 뭐 프랜차이저냐? 뭐 이렇게 봤냐? 먹보한우 어디서 먹은 거야? 하남점? 수원에 있겠죠? 목보한우가? 뭐야, 왜 안 나와? 세상 참 좋아졌다. 하남인가요? 하남은 저쪽 있고, 아니고. 그 분당인가 뭔가 있잖아. 아, 여기 광주점이 있네? 야, 어디서 먹은 거야, 목보한우? 여기 있다. 여기 분당점에서 먹었겠지. 예, 여기서 먹었겠지. 여기 근처에 선거 그거 있으니까. 보자. 소요이 누나 입에서 놀고 먹었던, 예? 얼마냐 가격. 와, 500g에 75,000원이야? 오. 꽃등심 95,000원. 꽃등심 먹었잖아. 야, 근데 이게 꽃등심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 야, 우리 그냥 이건 고기지. 생등심, 야, 생등심은 뭐냐? 꽃등심은 뭐고? 한우 한 마리? 이게 한 마리냐, 너 같으면은? 부위별로 좀 해가지고 한 마리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고기 이렇게 잘라놓으면 어떻게 알아?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요지는요, 여러분들 원래 정육점에 가잖아요.
저녁장 가시면요 형광등 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다 빨간색이야. 신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육점에서 여러분들 정육점 앞에 보면은 커다란 전시관처럼 생겨가지고 냉장고처럼 생긴 거 있잖아. 거기 위에 있는 형광등 색이 다 빨간색이에요. 분홍색이고. 왜 그럴 것 같아요? 뭘 왜 그래야 다 속이는 거지. 빨간색으로 고기가 보여야 싱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팔아 제끼는 거야. 상술이라고. 그거 처음 알았습니까? 야, 참고로 소고기는요, 우리 갈갈이가 나보다 더 많이 먹었어. 다 아는 걸 저렇게 아는 척 한다고요? 크으, 내 방송의 묘미는 이렇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목포 안 오다니까, 지금. 거기서 소연이 누나 꽃등심 먹었잖아. 목회가 사줘가지고. 목회가 다 불었어. 끝났어. 나도 목회의한테 좀 얻어먹어야 되는데, 목회의형 감옥 가기 전에는, 저기, 어? 목회의형이 왜, 내가 옛날부터 그 얘기 했잖아. 주군을 전쟁터로 문다고, 목회의가. 목회의한테 주군은 강용석이죠? 쌀이 말 한 거 잘 들어와봐. 김소연이가 목회의 쳐버리잖아.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다고. 주군은 전쟁터로 문다고, 목회의가. 좋든 싫든지 간에, 가장 난처한 사람, 목회의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이 강용석이에요. 목회의 말 몇 마디에. 그런데 왜 저기 있는 김소연이랑 김정현이가 목회의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강용석까지 치냐면은 사실상 강용석이 가지고 있는 같은 변호사잖아. 그러니까 강용석을 이 바닥에서 잡았다는 거 요거 하나만 있어도 앞으로에 나올 자기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 있죠. 사건 수임 몇 개 더 하거나 아니면 야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과거에 그 입소문 김소연이 강용석 잡았다 요거 하나 있죠. 그거 가지고 들어온 거라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일편단심이죠. 뭐 저 사람은 썰어있는 날 자기가 변호사인 게 중요한 거야. 강용석 방송한다고? 제 방이야 KNN에. 비싸서 왕가비탕 먹어야지. 야 목회 돈으로 먹는 건데 이럴 때 소고기 한번 먹어서 소가 이제 내 몸이랑 이제 일체되는 걸 느껴봐야지. 근데 김소연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강호상 같은 사람이 가지고 놀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는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불리하거든. 불리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우리 정육점에 가면요. 고기들 막 진열되어 있잖아. 그 위에 다 빨간색, 분홍색 그런 형광등 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구분을 못해. 집에 이제 고기 싸가서 보면은 어? 왜 흰색밖에 없지? 고기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렇게 다 상술이야. 아, 내 말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기 정육점 가봐. 그리고 정육점 옆에는 항상 떡집이 있어요. 왜 떡집이 있는지 아세요? 그거 전부 다 공장에서 가져온 공장떡이거든요. 야 무슨 뭐 방앗간 떡집 되게 많은데 떡이 다 똑같지 않아. 공장에서 떼어가지고 거기서 쪄서 주는 거야. 그래서 떡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떡집에서 가도 똑같은 맛에다가 똑같은 모양에다가 다 똑같은 이유예요. 야 떡집에서 떡을 안 만들어. 요즘 시대가 그래. 그래서 항상 떡집에서 먹잖아. 배가 아픈 이유가 뭐예요? 공장 떡이라서 그래요. 실제로 절구통에다가 이게 떡 찍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떡 만들잖아. 되게 맛있어. 요즘은 다 편해가지고 공장에서 기계로 돌리는 그 떡이 실제 떡이 돼버렸죠. 우리가 먹는. 떡집 가면요, 이 떡은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하면서 한편에다가 예, 그렇게 편말 몇 개 해놓고 거기서 그거는 거기서 직접 만든 거야. 그런 거 사 먹어야 돼. 예. 수산이 언제 정신 차리냐고요? 슈퍼챗이 터져야 정신이 차리죠.
어? 아무튼 김세희 거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장첸인데 장첸이 이 원래 있잖아 장첸이 그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에도요 먹을 게 남아 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싹 다 긁어 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장첸이에요. 김세희는 김소연한테 변호사 비용만 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갖다 줬을 거라고. 근데 소송이 4, 5년이야. 기본이 2, 3년이고. 그 소송할 때 1심 지고 2심 지고 계속할 때 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로서의 대우를 받습니다. 장첸이 누구냐고? 소로의 누나이지. 지금 소로의 누나가 지금 자기 장첸으로 불러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끝났어. 끝났다고. 여러분들 구독하기랑 좋아요 좀 누르세요. 수산이 얘기 듣고 있죠. 아무도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장첸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치? 그래. 이 바닥에서 가영석 한 명 잡았다 누가 이 입소문만 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야. 그거 보고 들어온 거라고. 오케이? 여기는 비상한 머리가 필요가 없어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핵심이지. 야, 내가 왜 김용호 안 하냐? 김용호는 가영석 때 필히 방송할 때 필요한 사람이고 목회는 필요 없다고. 목회의 말 몇 마디에 가용석이가 처벌받게 생겼으면은 결국 목회의가 소장님 그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당황했어요. 가영석 소장 보고니까 알고 봤더니 대장 아니었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남의 거짓말로 처벌받게 생겼어요. 딱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김소연 쪽에서 가영석 할 때 목회까지 걸러가지고 엮어서 넣어버리는 거야. 목회 괴롭히지 말라고? 목회가 큰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김세희에 대해서 저 뭐야 했잖아. 6.1 지방선거 전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가세안을 떠났으면은 혼자서 방송했으면 다행이야. 강용석 쪽에 갔잖아.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강용석 슈퍼챗도 받아 챙겼잖아. 그것 때문에 김세희가 저러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강용석이 김소연을 활용해가지고 목회 치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는 강용석이랑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것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 조사받을 때 이거 했다 이거 안 했다 해도 강용석한테 버림받고요. 그렇다고 진실을 얘기해도 강용석한테 버림받아요. 어떤 경우의 수로 가더라도 강용석한테서 목회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 그 자리가 비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차지하겠다 그러는데 만불리 그 풍선 푸샤푸샤 있잖아. 그거 다 신경 안 쓴다고. 자리 뺏기 싸움이야. 그래. 나는 강용석 옆에서 뭐 할 거냐면은 영상만 만들 거예요. 뭐 고소고발 그런 거 없고 고소고발은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도 내 소송 많은데 굳이 남의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 야 우리 저기 개꿀 왔네. 개꿀? 개꿀은 좀 아이디 좀 얘기해 줘야겠다. 이따 딱? 딱딱이자? 개꿀? 그 좋은 머리로 크게 놀아라고? 강용석 가지고 크게 놀아야 되지 않을까? 저 날뛰고 있는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 이리로 가! 저리로 가!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목회가 불쌍하다고? 불쌍한 게 아니라 힘이 약한 거예요. 강자들이 득실득실하고 있는데 뭐 잘났다고 김세치고 있냐?
김세희는 그나마 알부자잖아, 알부자. 현금 부자. 어? 가세에다 1억씩 현금씩 계속 넣고 있잖아. 캐꼬리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거울 보면 돼요. 목회가 떨어지면 그 자리가 허황이라고요? 야, 허황이 가영석을 위해서 고소고발하자? 허황이 무슨 영상 편집할 수 있냐? 야, 내가 남자인데 나는 군대도 갔다 왔고 직업도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직업도 있고 요 수익도 어느 정도 나는데 여자를 찾을 때 어? 학벌을 보겠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재산을 보겠냐? 안 봐. 그 뭐만 보냐? 내가 없는 거. 내가 없고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야 거래가 일어나. 그 뭐가 있겠냐? 이쁜 여자. 그럼 똑같다니까. 가용석한테 가용석 다 가졌잖아. 근데 가용석이 없는 거. 가용석이 할 수 없는 거. 영상 편집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야, 가용석과. 내가 연세대학교 원조 캠퍼스 나왔는데 가용석 서울대잖아. 하버드잖아. 거기서 뭐고 비빌 게 있겠냐? 없지. 그럼 거래가 없어요.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곳이 여기야. 근데 목회는 뭐 가지고 있는데? 없잖아. 그래서 약하다는 거야. 최약체라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야, 김세희 봐봐. 김세희가 무슨 영상 편집을 하냐? 썸네일을 만드냐? 포토샵은 할 수 있겠냐? 김세희 실력으로? 근데 뭐가 있어요?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주변에서 구신구신 하면서 대표님, 대표님 이러는 거야. 왜? 돈이 많거든. 돈이 많아. 가용석이 없는 게 양심이라고? 크, 용석이 형한테 없는 거는요. 지금은 도도함이 없지 않을까. 목회가 구독자 14만 8천이라고? 저거 원래 한 15만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세현 쪽에서 모자 해가지고 빠져나간 거고 저기서 이제 가용석 사람들 다 빼버려야 돼. 아니 최악체가 자신이 최악체인지 모르고 있잖아. 내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정치하면 그 돈만 날리면 되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정치하잖아. 그건 날릴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고. 그게 정치 바닥이야. 그런 거 안 당하려면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절대 다른 사람이랑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 근데 목회의든 김소연과 밥을 먹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수시로 하잖아. 그러니까 저런 꼴 당하는 거야. 내 말 안 듣잖아, 목회의도. 저는요, 용석이 형한테 가서 용석이 형 그 KN에 끝나잖아요 저녁에. 그러면 그 사람도 밥 먹으러 가거든. 회식도 하고 거기 가서 소고기 엄청나게 많이 먹어가지고 내 배만 따주면 돼요. 그리고 집에 오면 됩니다. 목회가 KN에 나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 수사에 들어. 아니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하고 두 개는 모르시는데 자 김용호가 징역 8개월 나왔죠. 저 2심에서 집행유예 안 나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 나머지 송사 박수원까지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뭐 기소 의견 되고 뭐 성추행도 뭐 기소되고 막 그러죠? 자, 김용호가 없는 KNA라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 상황을 봐요. 그러면은 김용호가 없죠. 그럼 간용석은 있고 목회 있죠. 그 둘이서 무슨 방송을 하겠냐? 오히려 간용석이 방송 안 해버리지. 갈차장 데리고 소고기? 나 그 얘기 했잖아. 소고기 먹을 때 그 뼈가 있다고. 꽃등심 있는 거 먹을 때 뼈 있으면은 그 이제 반찬통 가져와서 싹 가져오는 거야. 가져와서 집에 온 다음에 갈갈이한테 야 너 그래도 소고기 냄새는 좀 맡아봐야 되지 않냐 하면서 우리 갈갈이 줘야죠. 케이엔의 수산 영
야, 내가 방송 나간다는 생각 안 했어, KN에. 그럼 뭐 하냐? KN의 사무실에 수시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해야지. 용석이 형 거 뭐 얘기한 거 있으면은 영상 편집해가지고 새롭게 올려주지. 거기는 주황색이고 그리고 녹색이잖아, 테두리가.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 거야. 근데 흰색은 내가 쓰고 있잖아. 저쪽 빨간색은 한 용석이 한 2분 얘기하고 3분 얘기한 거 있죠. 그렇게 그것만 컷 편집해서 올려줘야지. 제가 KN을 용석이 형 쪽으로 가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슈퍼챗. 그 나머지 하나는 뭔데? 소고기. 저녁에 소고기 먹잖아. 야, 용석이 형이 그러면은 저녁에 밥 먹어야 되는데, 어? 집에 가서 혼자 먹을리? 그냥 다 같이 먹는 거지, 가서. 거기에 껴서 먹는 거지, 뭐. 아유, 소로유 누나 저기 한 10만원 써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잠자고 있나? 소로유 누나한테 한 10만원 받고 방종하려고 나 졸려. 11시 14분이니까. 에. 먹보 한 우. 개꿀맛? 자, 김소연의 정체. 김세희 대표님 지금 하시는 행동은요, 윤석열 후보 시절 이준석이 했던 행동과 같아 보이는데 맞나요? 옛날 글 아니냐 이거? 목회를 일부러 싸운 척하고 본심은 가세연의 김세희를. 그래, 그거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김세연 쪽으로, 그러니까 김세희 쪽으로 가기 위해서 김소연이가 일부러 저쪽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김세희 편인 것처럼 해서 결국엔 사건 수임을 받았고,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돈 들어오면은? 배신하죠. 요즘 슈퍼챗 10위권 안에 드냐고요? 근데 몇 등 했지? 요즘 방송을 이번 달에는 제대로 못 해가지고, 10위권은 못 들 것 같은데. 22등이네요. 22등이네요. 10위권에는 못 들어가. 하도 바빠가지고. 아, 내일 아침에는 풀로 달리겠습니다. 아침부터. 그, 뭐, 안전건 무슨 뭐, 재판 그 나발이 그 필요 없고, 용석이 형 쪽을 장악을 해야 돼. 나는 딱 얘기하잖아. 수사에 돈만 주면 끝난다고. 강용석이 어느 순간 되면은 강용산이 필요해질 때가 있다고. 그때 이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시청자 주고 만불리 큰, 야, 만불리 거 들어봤자 강용석한테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우리는 용석이 형 다음 총선에서의, 야, 강용석의 꿈이 뭔지 아세요? 빌딩 가지는 거야. 대통령은 못 되더라도 빌딩 가지고 있어야지. 빌딩 하나만 있으면은 3대 4대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 그리고 아들이 3명이라며 그중에서 국회의원 한 명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그 작업을 하실 거라고. 나는 이번 경기도의사 선거에서 강용석 찍어서요, 250만 원 컴퓨터, 아니 그 모니터죠. 모니터 3대 맞췄습니다. 250만 원짜리 모니터 3대. 그걸로 강용석 당시의 후보님한테는 감지덕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김소연처럼 한우 처먹고 난 다음에 해, 네가 사줬잖아, 고발.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조금 비비큐 치킨 먹고 누워있었는데, 야, 모기가 한 3마리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붙어있더라, 내 모기장에. 야. 오케이. 누구 밑에 들어가서 월급 받으려고요? 그래서 뭐 하냐 그거.
용석이 형이 큰 사람 될 것 같으니까 옆에서 해줘야 되지. 야, 나는 외주 받으면 돼요.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치킨 갈갈이 준 거 아니냐고요? 양념 된 거 안 줍니다. 예. 증거 영상 있잖아요. 우리 강아지 산책 갔다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2분 만에 먹고 가버렸잖아. 2분이 뭐냐? 1분 30분 만에 그 600g, 고양이한테 한 50g 줬으니까 그냥 500g이라 할게요. 500g 그냥 다 먹고 가버리잖아요. 예. 홍삼 먹어야 되다. 어때? 알츠네. 용석이 형은 방송 없으니까 조사 받으러 가시니까 수프를 그렇게 퍼먹는다고? 아, 요즘 수프를 안 먹었어. 수프 좀 먹어야겠다, 아침에. 그래놓고 우리 강아지 설사하냐고? 아니, 강아지, 걔가, 모욕했거든요? 그냥 뽀송뽀송해, 털이. 예. 뽀송뽀송합니다. 용성이 형 검찰 조사가 29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일은 월요일이 28일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있는데 하루 일찍 받으시나?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것보다 변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 희재야, 희재야, 변희재야, 변희재야. 여러분, 그 미디어워치 편집부로 쓰는 기사 변희재가 쓰는 거거든요. 변희재 어디 갔지? 희재야, 희재야, 변희재야, 변희재야. 아, 나도 여기 정리가 안 돼가지고. 더 탐사 채널 삭제해야. 이거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내가 캡처를 했지. 법조계 도올에게 손대는 것 자체가 주거침입. 이거 실시간 방송을 때렸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고발이 되어 있고 다 잡혀 들어갈 것 같아. 예.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건 뭐야? 버섯이 오늘 방송한 이유. 할 말 있어요. 김서연 변호사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것만 쓰겠죠. 예. 변희재요? 손석기 집에 찾아갔고 손석기 아내하고 있는 성당, 그 손석기 아내가 하고 있는 성당 있잖아요. 그 변희재가 기획한 거거든요. 근데 변희재는 검찰 수사에서 내가 하지 않았다, 잡아줘 사람들 갔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 희재 형이 한 거예요, 그거. 다 구속시켜야 된다고? 저 더 탐사 저거? 그러니까 이게 더 탐사 슈퍼챗 환장했다고?
그러니까 좀 자극적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내가 어저께 촛불에 대해 행진한 거 봤잖아. 별로 없더라고 사람이. 채팅창에 이제 가용성이 우찌되는 거 어떻게 중하냐고?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 저기 텀블러 중에서 이건 좀 쓸만한 것 같아. 텀블러 중에서 요거는 쓸만한 것 같아요. 요거 좀 양이 많이 뭐야 얘네들은 여기다가 조이거트 넣었네. 또 중국산인가? 원산지 중국이네요. 중국이 이런 거 잘 만드는가 봐. 스타벅스. 텀블러. 이거는 좀 받아 먹어야겠다. 새로 산요? 아니 받은 건데요. 여러분 아무튼 좋아요 좀 많이 누르시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좀 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실력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아까 비비큐 치킨 먹을 때 미처 내가 생각을 못한 게 저 성우 있잖아. 성우들한테 외주 줘야 되거든. 지금 일주일째 걸리고 있죠. 외주 하나 주는 것도. 아 진짜 바쁘긴 바쁘다. 내일 아침엔 풀로 달려야 될것 같아. 이 안정감 뭐 재판이 있든지 말든지 거기 뭐 텃세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자. 정건이 형 보석 기간 나왔잖아요. 지금부터 6일 전에 화요일이었죠 저번 주. 보석 기가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요. 안정건 3년만 나와도 다행이라고 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3년을 버티냐 못하냐 그 GZSS랑 그 다음에 고 벨라도 우연다 지지하신 분도 있죠. 화면이 너무 어렵고 의상이 안 좋다고요? 아니 집에서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는 데는 괜찮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요.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하는 건데. 집 스튜디오죠. 김선 변호사가 누나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요. 이 면세사업장을 가지려면은 임대를 하면 안 돼요. 사무실 있으면 안 돼. 사무실 없잖아. 그리고 고용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되거든요. 저 보세요. 고용 안 하잖아요. 나 혼자 하잖아. 그래서 부가가치 면세사업이라서 만약에 1년에 내가 1억을 벌었다 하면은 부가가치 10%가 1,000만 원 내야 되잖아. 1,000만 원 안 내도 돼요. 근데 이제 변호사들은 자기가 수임양고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금 떼가거든. 그렇다고요. 근데 소득세는 내죠. 종합부동산도 내야 되고. 안정근 구속이 진짜 재진 거냐? 그래, 정건이 형은 범죄행위를 한 것뿐이야. 근데 이제 문재인에 대한 욕설이니까 그건 훈장이겠지. 아, 나는 내일 세형 구속영장 나온다고 봐요. 김 대표 거. 지금 4,800이에요? 오르지 않았어요?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내가 2억을 벌어도 간이 사업자 내지 그게 아니라 사업자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있어요.
2억을 벌어도 2천만 원 안 내요. 예. 야, 갈갈이 오늘 모욕도 했고 산책도 두 번 갔다 왔고 따지고 보면 산책 세 번이잖아. 어? 거기다가 닭고기도 먹었고 사료도 먹었고 햄버거 저기 특식도 먹었고 다 먹었지 뭘. 아무튼 소로의 누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10만 원 쏠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가 그 낚시를 좀 잘하는데 안 낚이다. 슈퍼챗 10만 원 기다리고 있는데 스파이트 이제 안 먹냐고? 예, 안 먹어요. 에. 아 근데 우리 강아지는 진짜 앞에 먹을 거 있으면 다 먹는 것 같아. 배가 터지든 말든지. 야 나도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버거킹 햄버거 먹었고 비비큐 치킨 먹었고 많이 먹었네 나도. 예. 좀 좋아요 좀 많이 누르고요. 내일부터는 좀 가용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세계적인 국제 관계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용성의 인싸 뉴스를 대체할 수 있는. 예. 야 강웅사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줄 아냐? 그런데 딱 정확하게 하나만 얘기해주고 끝내버리잖아. 뭐고 자지구질하게 무슨 뭐 크게 장황하게 막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갈갈이 어렸을 때 그때 치킨 먹었냐고요? 먹었죠. 큰 개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소여인 누나가 수요일로 아마 기자회견 할 것 같아요. 그때 촬영 좀 가고. 상종이 형 거 일정 봤는데 뭐 없던데 상종이 형 거는? 그리고 저 누구냐? 그 강신업 변호사도 뭐 없던데? 근데 내일은 상종형 거 지금도 없고 잠깐만 윤서인이가 또 변이제 까고 있네요. 김소연 20분 봉지욱 기자인지 PD인지 바쁘시네요. JTBC 그만뒀나요? 어처구니 없는 보도로 기자상까지 받겠다고 신청한 봉 PD. 에. 예, 김소연 하는 게 강신업 하려고 했는데 강신업 거는 없어요 일정이. 세이 형 뭐 하나 올렸는데? 처음 해본 알리오 올리오 완전 폭망. 중불에 마늘과 페퍼론치노 올리브를 볶아했는데 강불로 했다가 다 태워. 이게 강불이잖아. 가용서 까는 거라고. 야 무슨 뭐 변인재가 뭐 이렇게 글을 많이 쓰고 있냐? 변인재 건 좀 캐처를 해놔야겠다.
뭐 용석이 형 뭐 야 나는 가용석이랑 같이 할 거야. 용석이 형이 더 큰 거거든. 가세현 쪽에는 영상 편집자가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납품을 안 해도 돼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드니까. 응? 아니 오늘 소효의 누나 좀 낚으려고 가져왔는데 안 오시네. 몽골 박사 김정희. 야 김정희 몽골 박사 법원에서 인정받았죠. 예. 그리고 미디어워치 기사는 가짜라고 판결문에 써져 있죠. 예. 저기 책일갈이요. 이 항고를 했지만 항고 기각이 나왔고 상고 항소죠. 항소했는데 항소 기각 나왔고 그냥 상고한다 그러는데 대법원에서 아마 상고 기각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저 판결문 있죠. 김정민이 몽골 박사 진짜가 맞다라는 판결문 있죠. 그거는 확정이 됩니다. 몽골 박사는 맞다는 거야. 근데 왜 변희재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가지고 김정민이 저 이 책임을 고소한 사건에 갑자기 도와주겠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정민이 자기가 몽골 박사 맞다는 거 판결문을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누굴 조지겠냐?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뜨끈싶으니까 저 미디어치에 있는 기사도 있잖아. 저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형사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변희재가 놀래가지고 저러는 거야. 책임갈 거에서 재판에서 김정민이 몽골 박사 맞다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큰일 난 사람은 이제 누구겠습니까? 책임갈 소설 완성했냐고요? 완성했겠냐? 아, 조립사 오늘 세 번째 방송인데 갈갈이 영상 12개 올렸거든요. 갈갈이 영상 12개. 우리 강아지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졸리긴 졸업다. 거의 뭐 하루 종일 방송인데 내일 아침에 일거리가 있죠. 예. 책이가래 칙령이요? 그거 산에 올라오면 칙집 있잖아.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 뭐 동의보감처럼 칙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의 소설이죠. 예. 잘하고. 아이 소레이 누나 한 10만원 받고 자야지. 수요일날 그 기자회견 때 내가 갈 건데. 아 근데 정건이 형 재판에 가야 되나? 뭐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간이 가세자밖에 없는데. 야 여기 있잖아.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여기 있잖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올해 생긴 거예요. 사업자 코드가. 1월달인가 2월달인가 생겨가지고 저거는요. 달라 다른 거랑. 부가가치세 안 내요. 면세사업입니다. 사업자 코드 번호 봐. 법적으로 연매출 4천 아니라니까. 아, 참.
그거는 간이 가세자 얘기하는 거고. 야, 한 예로 출판사 있잖아. 출판사 아니면은 언론사들 있죠. 그것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에요. 출판사나 언론사나. 그 잘 모르네. 근데 문제는 법인 만들어서 하는 출판사 언론사는 좀 달라요. 법인세는 무조건 10%니까. 수산이가 강릉 쪽 어디냐고요? 그냥 강릉 쪽으로 가는 거죠. 이 판은 용석이 형이 좀 강한 것 같아. 야, 강용석이 구속돼도요 무죄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썰어 누나 안 오니까 이제 방송 한 20분 남았는데 지금 방송할까? 어우 힘들어 죽겠다. 뭐 맨날 강인군이니까. 아! 썰어 누나 거 들어봐야 되는데. 듣지 말자. 야, 큰일 났다 수산이요. 큰일 났다 수산이, 큰일 났다. 자야겠다 이제. 내일은 용석이 형 인싸뉴스가 없으니까 그 자료 좀 준비해가지고 딱딱딱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1시 41분이니까 김선 변호사 수산이 욕 안 한다고요? 저 언제 욕했습니까? 소리 누나 저기 한 10만 원만 슈퍼챗 딱 받으면은 끝내려고 했는데. 교회 오빠 수호대요? 목회는 돈이 안 돼. 야, 강용석이랑 강용사 똑같아요.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예. 내일 아침에 인싸뉴스 있는데 전 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되거든. 내일은 아마 대장동 게 좀 나올 것 같아요. 대장동에 대해서 싹 다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아니, 난 지금 소요의 누나한테서 한 10만 원만 받으면 된다니까. 누나 지금 바쁜가 봐. 갈갈이 사료가 없다 해가지고 받아 먹으면 되는데. 자, 지금 뭐 오승아 이거 얘기는 뭐냐? KNL에서. 야. 야, 너 빨간색 하트 하지 마. 슈퍼챗 5만 원 쏜 줄 알잖아. 나 순간 놀래잖아.
여러분들 왜 KNN에서는 수산이 영상 쓰면서 어디 갔냐? 김소연을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해도 저기 상관 안 한다고? 진짜 뭐 좀 생각을 하세요. 에? 김소연은 그냥 쓰레기라고 해. 나 상관없다니까. 일도 하세요. 그냥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에요. 한 10차예요. 지금 10차. 내가 알려줄게. 박범계 패거리가 한 두 차례 정도 난동 피웠습니다. 네. 여러 번 시도했어요. 저한테. 난리치는데. 그때 얘기했지만 조승희 위원장이 중간에 제지해가지고 그 난리치는 거 막았어요. 왜냐면 내가 가만 안 있거든. 같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소녀상 작가 부부. 난리치고 있어. 지금도 난리치고 있습니다. 자기네 불법 설치한 거 내가 뭐라고 했다고. 아이 그만 듣자. 그것보다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수산이 영상 아니에요? 이거 수산이 거 아닌가 이거? 이거 내 영상인 것 같아. 이거 내 거잖아 이거. 얘 저기 목회 있었네 여기. 이거 내 영상인데? 세영 급당해가지고. 내 영상이잖아 이거. 야 목회는 수산이 3번년 영상 썼으면서 고마운 줄을 몰라. 야 누구 까야 되냐? 세희형이 수사에 추천한다고? 썸네일 저렇게 듣고 김별이 대충 살자 그냥. 아이 소연 누나한테서 한 10만원 받아야 우리 갈갈이 저거 사료값 되는데 오늘 여기서까지 여기서 끝내야 되나?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나? 내일은 좀 바쁠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다. 오늘도 거의 뭐 갈갈이 영상 12개 만들었죠. 썸네일 다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강아지 영상 12개. 이것 봐봐. 이게 1300이 봐.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영상이 막 이렇게 조회수 올라간다니까.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그러는데 영상 자주 올려줘야 돼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예. 갈갈이 영상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냥 강수상 검색하시면요. 제 채널이 있거든요. 추천 채널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수산이 라이브 들어가면은 홈에 갈갈이 있잖아요. 여기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기 소레의 누나가 이 김세희를 이제 돈벌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있죠. 정확하게 맞췄죠. 예. 아침에 좀 더 세게 나가야 되겠다. 용석이 형이 아침에 9시 한 30분에 방송하잖아. 그러면 한 7시 정도에 내가 일어나서 방송 준비한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연이요? 수요일날 뭐 만날 것 같은데. 에. 졸립다. 갈갈이 저기 산책을 빡세게 하니까. 근데 개는 한 번도 산책했거든? 개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내일 깔깔이요? 깔롱이는 내 상대가 안 돼. 그냥, 야! 깔롱이는요, 여러분들. 깔롱 일로 와봐. 이거 한 방이면은 깔롱이 끝나요. 다시 보여줘요. 이거 한 방이면은 깔롱이 끝난다니까. 딱 잡고 고단 파사야. 이거 한 방이면 끝나. 깔롱이 오전 방송 옮겼다고요? 하. 안 되는데. 오전에 내가 해야 되는데. 수산에 KN의 알람 두 개 뜨면 헷갈린다고? 그래. 용석이 형 감옥 들어가거나 방송 못하면은 내가 다 잡으면 못 구워, 내가.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동굴에 가야 되잖아. 여러분 빨리 좋아요 좀 누르시고요. 구독하기 누르세요. 방종하고 잘 자요. 애견 유튜브요? 제가 우리 용석이 키우고 있거든요. 용석이 오늘 닭고기 먹었죠. 아니 여러분들 방송을 제가 오늘 방송 한 11시 했나 12시 했나? 아 12시 했겠죠. 근데 아침에 뭐 이것저것 바꿀 게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내일은요 저 컴퓨터 고치러 가야 돼요 용산에. 예, 할 게 많아요. 예. 엔딩송 알려달라고요? 미스터리요. 예. 아!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핵심적인 거는요, 이거 노래 뭐예요? 응? 아무리 해도 안 나와. 이거 노래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뭐예요? 딴따따따따따따따따라 이거 아무래도 안 나와. 어? 깔룡이 1500 넘는다고? 넘던지 말던지. 이거 뭐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사계 겨울이라고? 그때 그거였어? 아니, 아니지 않냐? 아, 맞네. 씨. 깜빡했네. 아. 확인을 해볼걸. 아, 저번에 저거에 저거 저작권 위반을 걸렸지. 어쩐지.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하도 바쁘다 보니까. 비바들 사계. 겨울. 이거 무슨 뭐 방송을 12시간 해보니까 너무 타이틀하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로코 벨기에 꺾고 승리했다고? 모로코가 모르겠다 나도. 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봅시다. 아침에. 야 딱따가 너들 이게 190만원이란 건데 너가 이거 나오기 전에 어? 내 방송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 네가 그래서 개꿀이야.